치과 갔다가 지하 주차장 나오던 중이에요. 출근을 거의 다 나왔는데 할아버지께서 유모차를 밀고 가세요. 할아버지 지나가시고 이제 출발하려는데 휙! 깜짝 놀랐어요. 뭘까요?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네, 할아버님 지나가시네요. 유모차 밀고요. 자,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뭐예요? 뭐예요? 전동킥보드. 어떤 아가씨가 전동킥보드. 이야.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거 제보해야 되겠네. 이거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내가 좀만 빨리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앞만 보고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침착하게 말한 것 같지만 머리카락이 삐죽 섰습니다. 제가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에게 아니 거기요 출구 쪽에 경광등 안 돌아가요 그랬는데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은요 경광등 돌아도 그냥 지나가요. 혹시나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립니다. 네, 저렇게 갑자기 툭 지나가는 네, 저런 전동킥보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곳 인도는 자전거 보행자 모두 다닐 수 있는 곳인가요? 예, 할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에 전동킥보드 휙 지나간 건가요? 네, 보행자만 다니는 곳입니다. 자전거 못 다녀요. 그럼 전동킥보드 못 다니는 곳이죠. 그리고 역주행 역방향이잖아요, 역방향이요. 유모차 밀고 가시는 할아버지 보고 멈칫했다가 가려는 순간 휙 지나갔습니다. 화면엔 느리게 보이지만 진짜로 순간이었습니다. 저랑 간격이 2m 채안 됐어요. 지금 생각만 하더라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전동킥보드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어요? 붕 날아가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왼쪽에 오는 차 없네? 쑥, 나가다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 그래서 지나오는 차한테? 아이고, 상상만 하더라도, 상상만 해도. 헬멧도 안 썼어요?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제발, 주차장 앞에 지날 때 차가 나올 수 있어요. 올라온 차는 미리 안 보이죠? 거긴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인도를 다니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쪽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차장 나오실 때 좌우 확인하십시오. 보통 이쪽만 보시는데요, 이쪽도 보시고 들어가십시오. 근데 만약에 사고 났으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 나온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했다. 전동킥보드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블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0%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100%라는 의견이 42%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꺾기 전에 이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이쪽만 볼게 아니라 혹시 보니까 이쪽도 한번 봐야 됩니다. 애들이 막 뛰어올 수도 있고요. 싱싱카타는 애들이 또 달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은 빠르게 역주행한 전동킥보드 100%지만 현실적으로는 싱싱카타고 달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잠시 도로로 침범이 좌우를 살펴서 된다는 측면에서 블박차한테 한 20, 30%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